프라디카츠 와인, 프라디카츠 와인, 프라디카츠 와인. 안녕하세요. 와인과 썸 타는 여자, 왓썸녀 썬입니다. 여러분들 독일 와인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초보자일 때 엄청 사랑했습니다. 사실 제가 안 좋아하는 와인은 없는데요. 제 취향은 아니에요.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독일 와인은 특히 리슬링이란 품종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처음 접했을 때 달다 하지만 새콤달콤하다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가운데 큰 씨 들어간 과일을 스톰프루시라고 하거든요. 그런 과일들의 약간 집약체 같은 느낌? 이 독일 와인들이 초보자일 때 너무 사먹고 싶고 되게 가격대도 착한데 문제는 레이블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의 약간 목표가 독일 와인, 특히 달콤한 독일 와인 레이블 알고 마시자거든요. 리슬링으로 만든 와인들의 당도 등급이 있는데 이 당도가 기재되어 있는 용어들만 좀만 알아도 사 먹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리슬링으로 만든 와인들 가장 유명한 산지가 바로 독일의 모젤이라는 지역이에요. M-O-S-E-L. 이 모젤 지역의 와인들을 우리가 스위트한 와인들을 사 먹을 때 도움이 돼 등급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등급을 말씀드리려면 독일의 와인 등급을 좀 대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등급, 제일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것들. 한국에서는 만날 수 없죠. 거의 대부분 도이처 와인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란트 와인입니다. 도이처라는 말 들어간 게 독일 와인이라는 뜻인데 이 도이처 와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어떤 화학적인 검사나 분석 같은 걸 아예 거치지 않아요. 공식적인 거를. 그만큼 굉장히 엄격하지 않은 약간 완화된 그 생산 과정 속에서 생산이 되는 와인입니다. 그리고 란트 와인이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 보통 테이블 와인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편하게 마시는 와인이에요. 가격대도 아주 저렴한 편이고요. 이제부터 얘기하는 등급이 여러분들이 좀 쉽게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독일의 와인 품질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발리테츠 와인과 프라디카츠 와인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따라오고 계시죠? 팔로우 미. 용어가 좀 생소해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크발리테츠 와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느 정도 퀄리티를 보장해주는 와인이에요. 아마 이게 지금 발음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거 써있는 스펠링 보면은 퀄리티라는 그 단어가 딱 들어가요. 프라디카츠 와인이 바로 모젤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와인의 당도 등급입니다. 둘의 공통점은 포도의 숙성도 그리고 포도의 품질,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서 이게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마지막 VDP라고 하는 등급이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독일의 우수 와인 양조협회 이런 거에 약간 축약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드라이한 와인들의 등급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등급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밥 아저씨 같죠? 그래서 오늘은 이 프라디카츠 바인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프라디카츠 바인은 원래 이름이 더 길었어요. 네, 크발리테츠 바인 미트 프라디카트라고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긴 등급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얘는 총 6가지 단계가 있어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 독일은 포도가 얼마나 잘 익었는지, 잘 숙성이 됐는지에 따라서 등급과 가격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와인을 만들었을 때 먹고 나서 와 달다 하는 당도로 나누는 게 아니라 와인을 만들려고 포도를 수확하는 그 시점에 잰 당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카비네트 등급부터 올라갈수록 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카비네트라는 등급은요. 드라이한 스타일부터 오프 드라이까지 만들어요. 먹었을 때 이거 좀 다네? 하는 정도까지 만드는 가장 가벼운 스타일의 리슬링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가 바로 수페트레제라고 하고요. 수페트가 바로 늦은, 늦은이란 뜻. 그리고 레제가 따다라는 뜻이어서 늦게 수확한 포도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수페트레제는 당연히 카비네트보다 당도가 더 높습니다. 높은 포도로 만들게 돼요. 당연히 이런 포도로 만들면 카비네트보다 마셨을 때 스위트한 스타일은 더 달고요. 트로켄이라고 적혀있는 와인들은 말 그대로 드라이한 와인이란 뜻이에요. 안 달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위트한 애들은 그냥 이 트로켄이라는 말이 적혀있지 않고 그냥 스페틸레제라고 적습니다. 이제 위로 올라가면 아우슬레제 등급이 나와요. 아우슬레제는 말 그대로 선별해서 수확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선별해서 수확했냐? 포도밭을 막 둘러보는 거예요. 막 둘러보다가 저 포도도 잘 익었네 하면 잘 익은 포도송이만
이 예쁘게 생긴 탐스러운 잘리그네만 수확을 하는 거예요. 선별해서 이제 더 올라갑니다. 베른 아우슬레제, 베리를 수확해서 선별했다는 뜻이에요. 아우슬레제가 포도 송이를 이제 선별해서 수확을 했으면 하나하나를 따기 시작해요. 저 하나하나리 너무 잘 익었고 기부균, 노블롯이라고 하죠. 기부균이 좀 폈네, 엄청 달겠다 하는 애들을 걔네를 이제 수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 까다로운 과정이죠. 이제 그 위, 트로켄 베른 아우슬레제라는 게 있습니다. 마른 베리를 선별해서 수확하다. 영어 너무 계속 나니까 어렵죠. 배 잡고 웃은 거 편집해주세요. 어쨌든 그래서 베른 아우슬레제 위로 올라가면 어마무지하게 달콤한 와인을 만드는 트로켄 베른 아우슬레제라는 이름의 와인이 됩니다. 말 그대로 밭에 저 포도 죽은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마른, 거의 과육을 찾아볼 수 없는 이렇게 쪼글쪼글 마른 건포도만으로 만들어요. 아이스 와인은 뭐냐? 새벽녘이나 한밤중에 영하 8도 이하에서 포도가 깡깡 얼어요. 단단하게. 그러면 이 포도를 조심스럽게 수확을 해서 얼음이 녹지 않게 살짝 압착을 해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즙을 짜서 만드는 게 바로 아이스 와인이죠. 당도 자체는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베른 아우슬레제와 거의 동급입니다. 이렇게 6개의 단계로 나눠져요. 재밌죠? 전 재밌어요. 오늘 와인을 뭘 가지고 왔냐면 똑같은 모젤 지역의 똑같은 와이너리의 당도만 다른 와인 두 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카비네트 등급, 그리고 하나는 수페틀레제의 당도 등급을 갖고 있는 와인입니다. 오늘은 독일 와인 레이블을 읽어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오늘 이거 하나만 읽어도 모젤 지역의 와인들은 대부분 읽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바인구트! 바로 와이너리라는 뜻입니다. 파레어베스라고 읽는 이게 바로 생산자 이름이에요. 그리고 2018 뭐예요? 바로 빈티지입니다. 아래는 리슬링이라는 품종의 이름과 카비네트라는 당도 등급이 나와요. 카비네트 뭐예요? 가장 가벼운 스타일의 리슬링. 아주 단 것도 아니면서 산뜻한 당도를 가지고 있는 와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에 나와 있는 이 어려운 용어들은 무엇인가? 모젤 지역의 레이블들이 보통 이렇게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면 앞에 나오는 게 그냥 마을 이름일 확률이 큽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또 하나 아는 단어가 나와요. 자, 큰 글씨 밑에 프라디카츠바인. 나오죠. 말 그대로 뭐예요? 우리 아까 얘기했죠? 모젤 지역에서 사용되는 당도 등급 이름이라고. 이 프라디카츠바인 등급 중에 카비네트 와인이래요. 여러분, 그 리슬링의 특징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페트롤이라고 하는 석유 기름 냄새가 나요. 탈구랑 레몬 같은 시큼한 향 플러스 이 기름 냄새가 되게 느껴져요. 근데 제가 하도 떠드느라 와인들의 온도가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도 산도가 산미가 엄청 강하게 느껴져서 지금 침이 막 고여요. 그리고 당도가 그렇게 드라이한 편이 아니에요. 이 카비네트는 약간 오프드라이 이상, 그러니까 좀 더 단맛으로 좀 만들어졌고요. 뭐 색이 조금 더 진한 게 지금 스페틀레제인데 딱 봐도 기포도 조금 더 있죠. 한번 시음해 볼게요. 확실히 구수한 향이 있어요. 가끔 어떤 리슬링에서는 페트롤 향뿐만 아니라 우리 참기름 기름 짤 때 나는 그 고소한 향도 되게 많이 나요. 산도도 높지만 당도가 굉장히 높아서 막 아리면서 침이 엄청 고여요. 색상에서도 약간의 차이는 나지만 느껴지는 그 입안에서의 부드러움과 밀도와 그리고 숙성된 향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보입니다. 뭐 빈티지도 1년 다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좀 이제 독일 와인 사 드실 수 있으시겠나요? 전반적인 독일 와인 등급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두 번째, 가장 많이 보게 될 모젤 지역의 등급들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라디카츠바인, 프라디카츠바인, 프라디카츠바인 잊지 마세요. 네, 지금까지 와인과 썸타는 밥선이었습니다.